네, 2024년 6월 1일 이정훈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와 다른 길을 걷는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밝히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하고 난 후에 말했던 민생 경제가 나빠서 총선에 졌다 그랬는데 그 민생으로 윤석열의 강점인 안보 문제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많죠. 사법 리스크 그 문제를 덮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뛰어난 정치력을 보이고 있다. 뛰어난까지는 과장일지 몰라도 상당한 정치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아, 조국 씨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은데 글쎄 헛똑똑이란 말이 있죠. 헛똑똑이란 말. 이 세상이란 거는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미래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포석을 떠야 되는데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당선인들한테 전부 다 난을 돌렸습니다. 축하 난. 그런데 조국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난을 거부한다. 이 불통령이 보낸 난을 돌려보내겠다. 도로 가져가라. 이런 쇼를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라고 보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그들은 자체 판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립외교원 원장 지낸 김준영 의원. 문재인 때 외교원 원장 지냈죠. 과거 윤 대통령이 저한테 표창장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거절했다. 상은 내가 간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주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절했다라고 밝히면서 대통령이 보낸 나는 죄는 없지만 불통이 윤석열의 죄인 만큼 돌려보낸다.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도 안 된 대통령한테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돌려보냈어요.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네, 박은정 등등, 아 아주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은 지난번 유세 때 굉장히 강경한 연설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기라는 거는 강경한 발언인 거는 일회성인 경우가 많죠. 그 이후에 천천히, 글쎄요, 사람들을 적시는 거는 엄청난 폭우도 적시지만 엄청난 폭우를 뿌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솔솔솔솔솔솔 뿌리는 비 가지고는 우산으로 다 막고 안 적습니다. 그런데 능계라 그러나요? 안개 같은 비가 오면 사람들이 이거 비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그냥 나갔다가 다 졌죠. 능계 같은 전략을 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눈에 띄어요. 그는 지난번에 봉하마을로 내려가면서 자, 그 연금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개혁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국민 개혁안을 받을 테니 5월 31일까지는 21대 국회였죠. 그 국회에서 처리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국힘당이 끌려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는 독소 조항이 하나 있죠. 제가 찾아낸 거지만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전제로 지난번에 4월 29일날 영수회담에서 신나게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면박쳤던 이재명. 이제 헤게몬을 잡았죠. 또다시 만나서 아 국민연금 타협해주는 이런 자세를 보이면서 당신 부인 똑바로 하게 하라. 뭐 이런 질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탁 던진 거였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저는 여기에 좀 반대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영수회담 부분을 국힘당은 크게 거론하지 않고 반대한다고 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때쯤에 이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을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의도 대통령. 네. 지금 현재 실권 여당이고 집권 야당이죠.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뭐 비유법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나경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국민연금 개혁하자라고 이재명이 던졌을 때 국힘당에서 난리부르스를 치고
그 다음에 나경원 씨가 개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힘당이 와해돼 가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죠. 반대로 조국 혁신당처럼 불통령의 난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야, 그건 오히려 국힘당이 똘똘 뭉쳐서 조국 혁신당을 비난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조국 혁신당은 바람이고, 민주당 이재명은 햇볕 정책을 펼쳐서 살살 국민의 힘을 녹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연금 개혁은 하긴 해야 되죠. 뭐 군인연금도 그렇고 연금 개혁을 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옛날 비스마르크가 연금을 만들 때는 60을 살지 못하니까 60 이후에 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돈을 정부가 갈취해서 꼭 복권 비슷한 거죠. 당신이 당첨만 된다면 부자를 만들어주겠어 하면서 아주 푼 돈을 긁어모아서 이 복권 사업자는 자기 자본금을 하나 안 드리고 공장도 없이 돈을 벌 수 있죠. 세상에는 사업장, 공장이나 장사를 하는 사업터가 있어야 돈을 버는데 복권 장사는 복권 파는 데만 정도만 있으면 공장도 필요 없고 돈을 벌 수 있죠. 네. 이 국민연금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비스마르크가 국민들이 국가에 헌신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나이가 많아지면 연금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60세를 살기 어려우니까 이게 국가로서는 할 만한 사유였는데 지금은 80, 90을 사시죠. 어제 저희 고등학교 모임이 있어서 골프대회가 있어서 참가했는데 90이 되신 선배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 골프게임을 18홀을 다 도셨어요. 박수를 쳤는데 와, 90이 돼도 골프가 가능하구나. 다들 뭐 자, 지금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국가가 준다고 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줄여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이걸 줄인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안 좋아하는데 정부로서는 줄여야 되는데 야당은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재명이 야, 연금 개혁하는 거 하자 하고 툭 던지는 순간 근데 조건은 영수회담. 영수회담에서 윤석열의 무능함을 질타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쯤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장이 거의 일치했는데 왜 이거를 윤석열 정권은 못 받느냐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맞는 말이죠. 앞에 영수회담에서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코너에 몰겠다는 부분이 빼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이런 사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게 거의 지난 총선하고 차이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세상 여론은 조금씩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툭툭 던지다 요즘 이재명 캠프는 좀 덜 던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강천석 고문이 개헌을 생각할 때다라는 칼럼을 쓰면서 이 개헌 문제도 민주당 국민의힘을 상당히 흔들어서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은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예, 흔들리고 있죠. 조선일보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한번 쓰면은 휘청휘청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반대로 조선일보에서 논설실장 박정훈 씨는 문재인의 회고록을 분석하면서 상당히 잘 쓴 칼럼이 이제 31일자에 실렸던데 그런 필자도 있지만 좀 뭐라 그럴까 좀 엄격한 필자도 있지만 이 국민들 눈에 맞추는 칼럼을 툭툭 쓰게 되면은 보수 세력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 경제를 살리는 문제. 지금 이재명은요. 또 하나가 지난번에는 아주 뭐 25만 원 국민 주자고 해서 총선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걸 계속 고집하더니만 이번에 말을 바꿨잖아요. 25만 원을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차등해서 주자. 네. 그러니까 이제 25만 원 주장이 인기를 끌어버리니까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야, 그렇게 많은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25만 원 껌값도 25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호텔 가서 오미카세 하나 먹으면 1인분 거기다 커피 한잔 먹으면 모자랍니다. 아무 돈도 아니에요. 뭐 여행 가보시면 25만 원 금방 깨지죠. 그러니까 그 돈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말이 맞죠. 맞는데 맞으니까 이번에 이재명은 차등 주장하자라고 하니까 25만 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차등 주장, 필요 없는 사람 주지 말자 하는 사람들 주장이 머쓱해지면서 먹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부세가 이제 중산층에 상당히 문제인데 옛날에는
요즘은 맨션 그러면 보통 아파트가 맨션이지만 옛날에 맨션이면 저희 어릴 때는 맨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 영어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게 큰 저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진짜 한 1조 원대 지금 기준으로 아니면 1000억 원대의 부자들이 사는 집이 맨션이었고 그런 집을 상대로 이제 종부세라든가 뭐 이런 세금을 많이 매겼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박정희 때부터 쭉 성장해서 인프레가 되다 보니까 옛날 부자들의 집값을 지금 중산층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세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거 갖고 문재인 정권은 막 퍼주기 정책을 하고 이북도 퍼주고 그리고 이제 똥비라 맞고 이제 그런 짓을 했는데 이제 종부세를 유지하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지독하게 해서 참 문재인 정권 말기 때 화를 낸 중산층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종부세를 없애자, 완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힘당이나 보수의 여론이 주장이었는데 소수 여론이었는데 이걸 들어가니까 국힘당에서 이거 녹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수 언론들이 지지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토록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민생 문제를 오히려 선도투적으로 운동권형으로 하게 되면 이재명이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위축되어 있는지 못하고 있구나. 네, 저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석열의 반격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할 것으로 봤는데 아직도 주도권을 못 잡고 있고 오히려 민생을 뺏겨버렸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강점이 있는 게 안보 문제인데 북한이 똥비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국정원이나 국방부, 안보실에서 자신 있는 판단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북한과의 마찰을 두려워하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줘야만 본인도 할 텐데 본인은 사실 안보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민생 살리겠다고 UAE라든지 한국 아프리카와의 정상회담에 더 치중하는 외교로 가다 보니까 안보를 놓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다루는 거. 이렇게 되면은 민생에서 뺏기고 안보에서의 국방에서의 우위가 아닌 외교에서 우위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성과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과의 싸움에서 한방 때리고 이기고 긴장이 올라가면은 주도권을 쥐는데 그거는 외면하고 UAE에 어떻게 해서 뭐 수출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까 25만 원 문제나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밀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자기 살기 위해서 방탄한다라는 게 묻히게 되면서 여의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을 앞지르게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상당히 위기입니다. 막 조국처럼 저렇게 난 반환하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저거는 대처할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큰 위기가 아닌데 이런 위기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고 살살살살 녹아버립니다.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민생에서 딱히 치고 나갈 게 마땅치 않다면 오히려 안보에서 자신 있는 행보를 해라. 지금 북한이 정찰 이상을 쏘고 뭘 할 때 단호한 행동을 해라. 물론 여기에는 윤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미국이 결침해주면 윤 대통령을 할 겁니다. 우리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도 할 겁니다. 그러나 박정희 때로 가보게 되면 우리 군의 각 군의 사령관들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그걸 보장해줬기 때문입니다. 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이 그 기능을 못한다면 저는 윤석열의 위기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 민생 부분에서는 이재명 노선이 옳다라는 판단을 앞으로 계속 해줄 거예요. 그게 국민들한테 먹힐 거거든요. 또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니고 그러면 윤석열은 이재명과의 일전을 대비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일전으로 안 오고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예. 우리는 북한하고 총포를 쏘는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똥비라 보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욕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좌파들은 입 다물고 있고 그런 꼴이 윤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빨리 발상의 전환을 해서 국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정책실장이나 참모들이 머리가 좋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내각은 진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 박진 씨가 외교부 장관할 때의 외교하고 지금
조 아무개 씨가 장관하는 외교부하고 실력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하면서 여전히 실력 없는 거 보이시죠? 그 익숙함에 녹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순간에 그는 점점 더 깊은 위기에 빠질 겁니다. 조국과 다른 길을 걷는 여의도 대통령, 그리고 조선일보의 평가를 보면서 윤 대통령은 아, 위기구나. 정치적으로 큰 위기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